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양다리를 걸쳤다 이런 게 바람이라는 거는 모두가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이것도 바람인가 싶은 것들 있죠. 어디까지가 바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준 적이 있어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그래서 오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실제로 바람을 필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냥 미혼일 때그 감정만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네이버 카페나 밴드 같은 데 들어가서 미혼인 척 하면서 이성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모임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뭐 어떤 특정한 사람과 실제로 바람을 피우거나 연애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그냥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메시지 자체만으로 재미있어서 혹은 그 모임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어서 딱 나는 그 정도의 감정만 느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법원에서는 바람, 배우자로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바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친구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사친, 남사친 논란, 뭐 깻잎 논란, 뭐 이런 거 요즘에 되게 많은데 나는 이 사람하고 그냥 친구예요. 근데 내 와이프, 내 남편이 이 사람하고의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의심을 하면서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법원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배우자는 이 사람하고 만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오히려 이 배우자는 나는 남사친, 여사친인데 너가 왜 나를 의심하면서 내 사생활에 간섭을 하냐고 하고 계속 둘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술만 마셨을 수도 있고 커피만 마셨을 수도 있고 둘이 만났을 수도 있고 여럿이서 만났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입증이 됐다면 100% 바람이라고 인정이 됐겠죠. 그런데 법원에서 거기까지 인정은 안 됐어요. 다만 자주 만났고 카카오톡으로 연락도 자주 했고, 그리고 이 배우자가 이두 명한테 나는 너의 남사친, 여사친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계속 만났어요. 이 배우자는 남사친, 여사친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둘이 계속 만나니까 결국에는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요. 오히려 이쪽에서는 아무 관계도 아닌데 의심을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역고소를 했어요. 손해배상으로. 여기에서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면 사실 이 소송에서 입증이 됐던 건 둘이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했다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여사친인지 남사친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나 법원에서는 상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친구라면 그렇잖아요. 굳이 둘이 계속 만나고 배우자가 싫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둘 사이가 나빠지기까지 했는데 진짜 친구라면 만나자고 해도 아니 너 만나지 말고 너 와이프한테 가, 너 남편한테 가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당당하니까 계속 만날 거 하면서 만나는 거는 어쨌든 둘 사이의 관계로 인해서 이 부부관계,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정도의 관계를 할지라도 이거는 바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법원에서 봤어요.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자료는 낮게 나왔지만요. 어쨌든 이 정도의 관계도 충분히 바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이 법원의 판결에서는 둘 사이에서 스킨십이 있었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 정도만으로도 법원에서는 충분히 바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여러분들이 이 판결을 보면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배우자가 생겼을 때이 배우자와 나와의 신뢰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법원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